자, 이제 원자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. 현재 얘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, 얘가 세 가지가 있는데, 원자 단, 저 뒤에 붙어 있는 단이라는 게좀 심상찮죠. 이름 자체가. 요즘 무슨 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 가질까요? 단체라는 뜻입니다. 두개 이상의 뜻이 되겠죠. 그 포켓몬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다들 아시나요? 거기 보면 악당들인데 걔들이 로이, 로사, 다음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세 분이 모여 다니는데 걔들을 로켓 단이라 불러요. 이유는 두명 이상이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도 원자 단이라는 말은 수상계란 거 보세요. O하고 H 결합되어 있죠. 자, OH가 산소와 수소 각각이 아니라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개념. 이두 개가 묶여서 하나의 원소처럼 활용이 되는 것을 원자 단위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원소가 다른 원소와 만나서 반응할 때는 반드시 원자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에게 준다 그랬죠. 원자단의 경우도 원자가가 있어야지만 다른 것들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도 고유의 우리 아까 봤던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하는 이런 원자가라 불리는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이건 외우셔야 돼요. 자, 물론 외우기도 하지만 원리도 있겠죠. 자, OH가 마이너스 1 원자가입니다. OH는 여기로 본다면 요거죠. 이주로 해당되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원리 한번 보죠. 왜 마이너스 1인지.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된 상태죠. 산소는 수소랑 비교하면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수소는 플러스 1이 되겠죠.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플러스 1이면 둘이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? 마이너스 1 나오죠. 그래서 수산기는 마이너스 1 원자 단위다. 이렇게 정의합니다. 다음에 SO4라는 게 있거든요. SO4는 황산기입니다. 얘도 마이너스 2 원자가라는 건 고유한 성질이니까 얘처럼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. NH4를 암모늄이라고 합니다. 암모늄기라 그래서 NH4가 하나로 묶여 있을 때는 플러스 1 원자가를 가진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. 역시 이 부분도 예제를 통해서 풀어보면 아, 이렇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. 먼저 원자 단과 원소의 화합입니다. 수산화 나트륨 돼 있죠. 자, 이건 나트륨이 앞에 오고요. 수산기를 나트륨에 붙이기 때문에 중간에 화를 넣은 겁니다. 따라서 OH가 붙으면 이름이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이런 결합에서 나트륨은 플러스 1 원자가입니다. 수산기는 뭐라 했습니까? 마이너스 1 원자가니까 이렇게 되겠죠. 둘이 결합할 때 주고받으면 결국 Na도 1만 받았고 OH도 1만 받았기 때문에 그냥 NaOH가 화학식이 되는 거죠. 두 번째, 수산 알루미늄. 자, 이건 알루미늄과 요거 플러스 빠졌네요. 자, 알루미늄과 수산기 결합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붙죠. 붙는데 알루미늄 몇 가 원소였습니까? 앞에서 보면 알루미늄은 여기에 플러스 3이죠. 왜 플러스입니까? 알루미늄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
알루미늄은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. 죽어봤습니다. 여기는 줄 게 없어서 알루미늄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얘는 얘한테 3을 줘야 되겠죠. 그런데 3을 줬습니다. 이러면 틀리는 거죠. 우리 원자 단위라는 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OH가 서로 붙어있는 거지만 이 얘기는 O는 한 개밖에 없고 H만 세 개 된 겁니다. 이러면 안 맞다라는 거죠. 원자 단일 경우에는. 자, 원자 단일 경우에는 숫자를 1만 받을 때는 괄호가 필요가 없지만 얘처럼 숫자 2, 3, 4 등의 두 개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자 단만을 괄호로 묶어줘야지만 산소 몇 개? 세 개. 수소도 세 개 되는 겁니다. 이게 화학식 만들 때 꼭 필요한 내용, 중요한 사항입니다.